콘드로이친이 어떻게 연골에 이 충격을 좀 보호해 줄까요? 앞서 제가 콘드로이친은 연골에 영양을 공급해서 연골이 녹슬지 않도록 도와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콘드로이친의 영양분을 배달하는 배달부가 있습니다. 활액이라는 성분인데요. 콘드로이친을 보충하면 활액은 연골에 영양분을 공급하고 연골 세포 재생을 돕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한 실험 영상을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수세미를 콘드로이친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콘드로이친이 풍부한 연골은 영양분이 충분하기 때문에 압력을 가해도 탄성으로 인해서 다시 복원이 되는데요. 쫙 빨아들이네요. 그렇죠. 수위가 확 내려가요. 반면에 콘드로이친이 부족한 연골은 영양분이 없기 때문에 압력을 받는 순간 흡수를 못하네. 연골에 손상이 전해지고 관절염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제가 관절염 4개에 가까운데도 통증이 없어요. 연골이 잘 유지가 된다는 의미가 아닐까 싶어요. 그 연골 속에 콘드로이친이 충분해야 연골 손상을 줄일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콘드로이친 섭취 후에 연골 부피 손실률을 검사한 결과 섭취 시간이 길어질수록 연골 부피 손실률이 감소한 것을 확인을 했고요. 또 다른 연구에서는 관절염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콘드로이친을 섭취하게 한 후 엑스레이로 관절 간격을 살펴봤더니 대조군은 관절 사이의 평균 너비가 감소를 한 반면에 섭취군은 관절 평균 너비가 유지가 잘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슬라이스 그 치즈 한 장 두께인 얇은 연골 두께도 그 잘 유지가 된다는 말씀이세요? 네, 맞습니다. 관절염을 유발한 동물에게 이 콘드로이친을 6주간 섭취하게 했더니 연골 손상 관련 지표가 대조군에 비해서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이 콘드로이친이 부족하게 되면 연골에 염증 물질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염증 물질들은 활액을 감싸고 있는 활막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 활막이 망가지게 되면은 관절 통증을 일으키게 되고 활막에 염증이 침투하면 연골 세포가 사멸됩니다. 자꾸 무릎을 만지게 돼요, 저걸 보면서. 이러면서 이제 관절염이 악순환이 이제 반복되는 건데요. 이 콘드로이친을 꾸준히 섭취했을 경우에 이 연골 세포의 자살을 40% 감소시켰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